아카데미 시상식처럼 화려한 영화제만 있는 건 아니죠. 드레스 대신에 검은색 단체 티를, 레드 카펫 대신에 휠체어가 다닐 경사로가 있는 영화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19회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화제 스크린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인공 행동과 표정을 이해하도록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런 장치가 있어 장애인도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영화제 상영작 대부분에 직접 출연하거나 제작에 참여합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발언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 상영작 포인트만 딱 짚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막작 길 위의 세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 최지원 씨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이동권 논의는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강원도 등의 지역은 등한시됩니다. 비수도권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지점이 여럿 나옵니다. 다른 개막작인 파리행 특급 제주도 여행기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룹니다. 다리가 불편한 주인공 권창씨가 무려 비행기 좌석 6석을 예약하는 등 제주도에 가는 힘든 여정을 담았습니다.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장애인 손님을 보기 힘든 이유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현실을 담은 작품 춤추는 혼잣말,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이후 모인 장애인 이동권 연대 투쟁을 담은 버스를 타자 같은 상영작들이 있습니다. 상영 뒤에 이어진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감독과 관객들은 미처 담지 못한 제작 후기나 소감을 나눕니다. 영화 상영 말고도 다른 볼거리도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있는 포토부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로 꾸며집니다. 포토부스 구경을 하면 현장 도우미가 즉석 인화 사진도 찍어줍니다. 저도 공짜로 한 장 찍었습니다. 부스에서는 장애인 활동가와 만날 수 있습니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나 탈시설 같은 권리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아니어도 유튜브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연극 영상을 올리는 문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좀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